OSEN 김수형 기자 인생 술집에서 주진우 기자가 겪은 믿지 못한 일들에 대해 언급했다. 17일 방송된 TVN 예능 인생 술집에서는 주진우 기자가 영화 같은 삶을 전했다. 이날 이승환이 주진우 기자를 칭찬하자 주진우 기자는 취재하던 사람이 사라져 나만 남은 것뿐이다면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며 농담을 전했다. 하지만 그의 속내는 따로 있었다. 주진우는 사실 무서운 일 많이 당했다면서 취재 중 당한 미행 및 누군가 집에 침입한 흔적에 대해 운을 뗐고 특히 도청은 물론 공기총으로 차유리창에 저격당한 사건까지 언급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사진 인생 술집 방송 화면 캡처.